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현대백화점 함께 살펴보고 갈 텐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증권가에서 아주 좋은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교보증권 측에서는 2021년의 외형 성장이 긍정적이다라면서 목표 주가 11만 원대로 제시를 했고요. 메리츠증권 측에서는 현대백화점의 이 목표 주가를 10만 원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 하나금융투자 측에서는 어제 비중 확대를 이 투자 의견으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현재 투자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영업 정상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2월의 수치는 이미 목표치를 제시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이 났는데 이에 따라서 면세점 매출도 증대될 것이다라는 평가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득 중위층 트래픽 증가로 중소형 점포 매출 점차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소비 심리 개선이 2월달 그리고 3월달에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평가들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비 심리가 개선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심리가 개선되면서 바로 매출로 연결이 되는 기업들 어떤 것들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대상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계속해서 기업 뉴스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음식료 기업들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대상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어제 KB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 6%대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사실 대상 같은 경우는 매출이 크게 증대가 되긴 했지만 이러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원가 부담에 따라서 영업이익 추정치를 이번 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다시 한번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곡물가 상승률로 영업이익률도 매분기 하락 추세다라는 평가를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잉여 현금 흐름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평가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해상 운임료까지 상승하면서 실적이 추정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MSG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산 제품이 시장에 유입돼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투자 의견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포인트는 한 가지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김치 공장이 해외 외형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됐으니까요. 이러한 부정적인 뉴스 그리고 긍정적인 뉴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 셀트리온 삼형제 만나볼 텐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한 가지 좀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 측에서 코로나19 백신인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신규 공급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낮기 때문이다라면서 이유를 또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어찌됐던 셀트리온 이 그룹에게는 굉장히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477억 원을 달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2009년 셀트리온 그룹에 편입된 이후로 실적이 최대치를 기록을 했지만요. 주가는 계속해서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은 2배 이상 늘었는데 주가는 3분의 1 토막이 났다라는 언론사의 보도까지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오늘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가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수급의 변화는 어떻게 될지 또 오늘 실적에 따른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될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YG 플러스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16% 이상 성장 흐름을 이뤄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앨범 판매량이 호조를 보였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YG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신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고요. 또 앞으로 YG 플러스 측에서는 네이버와 하이브 등 이 전략 파트너사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계획까지 함께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